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화창한 봄날이에요. 하늘에 정말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구름이네, 집에서 봐도 구름이 한 점이 없네요. 바람은 좀 봄바람이 좀 있어도 따뜻한 정말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도 덜컹거릴 정도로.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잠잠했어요. 이제 막 이제 거리대로 애들 막 내보내고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그런 시즌이 왔어요. 저도 여태까지 참았다가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롭고 해서 오늘 바깥으로 이 시래기 위에요. 시래기 위에 좀 꺼내 놓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냉해 입은 아이 말씀드려 볼게요. 요 근래 날씨가 변덕스러우면서 요즘 요 근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심하잖아요. 날씨 갑자기 추웠다가 뭐 홍수가 났다가 비가 온다든가 막 눈이 온다든가 이런 기상 이변이 참 많은데요. 지금 봄이 온다 싶어요, 정말. 그런데도 얼마 요 근래 몇년요 근래에도 4월에 막 매화꽃이 질 무렵에 막그 눈이 오고 그랬던 기상 이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볼게요. 며칠 전에 영하로 밤에 막 떨어졌을 때 제가 낮에 햇빛 좋다고 바깥에 내놨던 아이 중에 이두 아이 밤에 진짜 제가 설마 설마 또 깜빡하기도 했고 또 설마 설마 이런 마음도 있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그 밤에 이렇게 냉해를 입어가지고 얼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얼어서 여태까지 그냥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을. 요 앞에 영하로 떨어졌을 때, 추웠을 때요. 그때요.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위에 여기는 좀 괜찮아요. 또 위에 요 아이들은. 괜찮고 요 앞에 이렇게 늘어진 요 색깔이 틀릴 거예요. 틀려요. 물렁물렁해요. 이 아이는 완전히 이제 그나마 이 아이는 요 정도로 괜찮고요. 또요 천우엽 병경 이 아이가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쁜데 지금 예쁘게 해맞다 이렇게 색감을 이쁘게 유지하고 기쁨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냉해를 입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같은 분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도 이게 강몸이겠죠? 이게 몇 가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따로 심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요런 아이는 괜찮고 요 아이는 다 냉해 입었어요. 완전 볼까요?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순 없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드릴 겸 겸사겸사.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상처난 부위는 계속 두면 그죠? 계속 두면 물 수분이 이렇게 속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두면 파고들겠죠? 이게 줄기로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그런 이게 목대까지 여기는 그래요. 여기 밑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과감하게 잘라주려고요. 이거 봐요. 여기가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 물기 보이죠? 이렇게 돼. 이렇게. 완전히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를 조금씩 물이 툭툭 튄대. 이거 봐요. 이렇게 돼. 얼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 가봐요 이제. 제가 할 승한 목대가 나올 때까지 말랑거리진 않는데, 여기까지도 말랑거진 않아요. 근데 상태가 정상이 될지 일단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도 끝에가 이렇게 된, 이렇게 됐죠. 여기도 일단 목대까지 조금 더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제 속상한 것보다도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깜빡깜빡 하기도 하지만 제가 좀 설마 했던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다육맘들 보면 저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다 물이에요, 물. 기후 변동이 봄에 좀, 겨울에는 아예 춥다고 조심을 하지만 이제 봄 같은 경우는 따뜻한 경우, 낮에 따뜻했다가 또 밤에 갑자기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 좀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완전히 물 봐요. 아유, 진짜. 진짜 미안하네. 아이고, 진짜. 정말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목대까지 썩어 들어가니까 계속 놔둘 수가 없어요. 얘들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는 놔둘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베란다에서 계속 키우지만 이렇게 심하게 냉해 입어본 적이 없어요. 웬만한 냉해는 애들이 다 극복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지나면 방그늘에 이렇게 두면 회복을 많이 하는데, 얘들은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잘 극복하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계속 놔둘 수 없으니까, 이 줄기마저, 이 중앙, 그 굵은 줄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뚝뚝뚝 잘라버려. 여기는 괜찮을까, 어쩔까.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지켜보고 안 되겠어 싶으면 더 자르고,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냉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여기 이해. 얘는 멀쩡해요. 딱딱하고 물렁물렁하지 않고.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잘라야 되겠어요. 여기서 일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건 안 되겠네. 이것도 오래돼가지고 또 상처를, 또 우리가 나이 들면 면역력 떨어지듯이 이 아이들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회복이 될지, 조금 일부라도 살아날지 원래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줄기 상태가 그닥 안 좋아요. 색깔이. 아이고, 이 정도로 놓고요. 저 자릅시다. 이만, 이미 자르는가. 이거 보면 안 좋은, 목대가 완전히 안 좋아요.
줄기는 밑에 뿌리는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을지. 이 아이는 이 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들도 추위에 좀 약하잖아요. 얘들은 이제 만지면 줄줄해요. 얘들이 원래 청옥 자체가 잎이 잘 떨어지는데 줄기가 물렁물렁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 현재로 일단은 진짜 막 만지면 줄줄 떨어져요. 이렇게 위에 부분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위에 부분은 진짜 이 부분은 탱탱해요. 여기는 어느 정도 입장만. 얘들이 또 햇빛에 있으면 굉장히 성장을 잘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혹시 또 얘들의 생명력, 회복력을 한번 믿어보면서. 물 보세요, 물. 이 봄에 여러분 조심합시다. 완전히 얘는 어떨지 모르겠고 얘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위에는 다 회복이 돼가지고. 줄줄줄 합니다.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들, 늦겨울, 초봄, 냉해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뭐, 다육이 키우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또 이렇게 해야지 다육이 파시는 분들도 먹고 살겠죠. 그렇게 뭐, 오는 게, 오고 가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 이상하게 또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